수출 진흥을 위한 수출정보센터가 한국일보 빌딩에서 개관을 보았습니다. 이제까지 각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던 수출에 관한 각종 자료와 무역에 관한 정보 수집을 통합 집중 관리하게 된 이 정보센터에서는 정보 서비스실을 비롯해서 출판실, 선적 상담실, 그리고 각종 자료실이 마련돼서 해외 시장에서 모든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정확히 분석해서 업계와 수출 유관단체에 정보를 제공 지원하게 됩니다. 또 국내외 우수한 디자인과 견본 등 캐탈로그를 수집 전시해서 수출 업무에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. 올해 10억 달러 수출 목표의 달성이야말로 국력 신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명심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.